41번, 42번 질문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 quick look at history shows that humans have not always had the abundance of food that is enjoyed throughout most of the developed world today. 역사를 빠르게 바라보는 것은 대디아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를 보세요. look,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 동사의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동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istory, 이게 바로 목적으로 해석되겠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이 명사를 동사로 해석했어요. 그러면 형용사는 부사로 해석해줘야 되겠죠. 즉, 빠르게 역사를 쳐다보다. 바로 그것이 대디아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타동사에 상응하는 명사가 전치사 혹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 의미상의 목적어 동사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부사로 해석합니다. 보시면 바로 이 명사를 동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으로 해석하게 되겠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죠.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바로 부사입니다. 문장 볼까요? The sudden sight of the orphan reminded me of his parents. 그 고아의 갑작스러운 광경이 나로 하여금 그의 부모들을 상기시켰다. 이상하죠?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sight라고 하는 이 명사를 무엇을 보다, see라고 하는 동사와 연관지어서 보세요. 무엇을 보다, 그러면 the orphan, 목적으로 해석되겠죠. 그 고아를 보다. 다음에 이것은 부사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갑자기 그 고아를 보다.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의 부모를 생각나게 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대디어 보겠습니다. Humans have not always. 인간들이 언제나 무엇만 한 것은 아니다. 분부정이죠. Abundance of food. 어떠어떠한 풍부한 음식.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발전된 세계 곳곳에서 향유되고 있는 음식의 풍부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음식의 풍부함. 바로 이 표현이 되겠죠. In fact, there have been numerous times in history when food has been rather scarce. 사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시기가 있었다. 어떤 시기입니까? 음식이 먹을 것이 다소 희귀한, 다소 부족한 그러한 무수히 많은 시기가 역사 속에 있었다. As a result, people used to eat more when food was available since the availability of the next meal was questionable.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뭐 했다.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뭐뭐 할 때 avail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즉 음식을 구할 수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보다 많은 음식을 먹곤 했다. used to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해석을 하죠.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작뿐만 아니라 상태에 대해서도 사용된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문장 보시면 When young, I used to play tennis very often. 젊었을 때 나는 아주 자주 테니스를 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re used to be a shop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앞에 상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since 이유를 나타냅니다. The availability of the next meal. 다음번 식사 때 먹을 것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있을 때 많이 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questionable, 의문시되는 내용의 흐름에 일치되는 표현이죠.
Overeating in those times was essential to ensure survival, and humans received satisfaction from eating more than was needed for immediate purposes. 문장이 길거나 문장이 좀 복잡할 때 우리는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의 주어는 overeating, 동사는 was입니다. 동명사는 단수 취급이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세요. 그 당시에 과식하는 거, 많이 먹는 거,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satisfaction, 만족감이죠. 생존을 보장하는 것, 바로 그것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즉각적인 목적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먹는 것으로부터, 즉 많이 먹는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된 다음에 주어가 없이 곧바로 동사가 나왔네요. 어떻게 된 거죠? 예, is이 없는 것이 올바른 문장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말합니다. 비교급에 쓰인 then도 그와 같은 유사관계대명사에 포함됩니다. 이런 문장 살펴봅시다. I like the girl, but she is just standing in front of the door.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she가 없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그 속에 덕어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쓰게 되면 이건 올바른 문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I like the girl and she just stand in front of the door.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바로 이것이 관계대명사 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장 보겠습니다. It spends much more money than is needed. 이 than 속에 money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s을 쓰는 것은 여기에 she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입니다. 즉, than 속에 money, 선행사 money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is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On top of that, the highest pleasure was derived from eating the most calorie-dense foods, resulting in a longer-lasting energy reserve. On top of that, 그것 위에, 즉, 게다가 덧붙여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큰 만족은 be derived from, 무엇에서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만족 어디에서 나옵니까? Calorie-dense food,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류를 말하겠죠. 우리도 육류 먹으면 좋죠. 맛이 있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부터 가장 큰 즐거움이 유래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result in 무엇을 야기했다. 무엇을 야기했습니까? Longer lasting energy reserve.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에너지 비축을 야기했다. Even though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where, unfortunately, food is still scarce,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today has plenty of food available to survive and thrive. Even though, 뭐뭐라 할지라도의 의미죠. 불행하게도 여전히 음식이 귀한, 희귀한 그러한 지역이 세계 곳곳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생존과 thrive, 번영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생존과 번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음식, 무엇과 상통하는 거죠? 앞부분에 나왔던 abundance of food, 이것과 상통하는 편이죠. However, this abundance is new, and your body has not caught up, still naturally rewarding you for eating more than you need and for eating the most calorie-dense foods. 하지만 이와 같은 풍부함은 새로운 것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신체가 따라잡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당신의 신체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 옛날에는
옛날엔 음식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기회가 왔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과거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체가 바로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와 동일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많이 먹는 것, 필요되는 것보다 보다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칼로리가 가장 높은 것,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만족감이라고 하는 보상을 제공해 줍니다. These are innate habits and not simple addictions. 이와 같은 것은 타고난 습관이며 단순한 중독이 아니다. 왜 타고난 습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과거에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옛날이나 과거나 똑같기 때문에 innate habits 이 표현을 쓴 겁니다. They are self-preserving mechanisms initiated by your body, ensuring your future survival, but they are irrelevant now. 그것들은, 여기서 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습관들을 말합니다. 당신의 신체에 의해서 시작된 자기 보존적인 메커니즘이다. 바로 그것은 당신의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금은 연관성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해서 기회가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언제든지 풍부한 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우리 몸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많이 먹으려고 하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선천적인 습관, 이것이 오늘날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Irrelevant, 관련이 없는 본문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Therefore,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communicate with your body. Regarding the new environment of food abundance and the need to change the inborn habit of overeating. Regarding, 무엇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당신의 신체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감이다. 즉, 무엇에 관하여? 당신의 몸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 무엇에 관하여? 첫 번째, the new environment. 두 번째, the need. 첫 번째 보시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과식이라고 하는 선천적인 습관, 바로 그것을 강화할 필요성.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즉, 과거에 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strengthen, 강화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을 강화시킨다? 아니죠. 그 반대가 되겠죠. 과식이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 바로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 혹은 변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which is better, taste or house food? 맛있는 음식 혹은 건강한 음식,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두 번째 보시면 simple steps for a more balanced diet. 보다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 세 번째 보시면 avoiding isolated in our genes. 진이라는 표현은 유전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과식, 우리의 유전자 속에 뿌리를 박고 있다. 네 번째 보시면 How calorie dense foods ruin our bodies? 고칼로리 음식이 우리의 신체를 어떻게 망치는가? 다섯 번째 보시면 Our eating habits reflect our personalities. 우리의 식사 습관은 우리의 성격을 반영한다. 이 글은 과식하는 것, overeating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과식하는 것이 innate habits, 선천적인 습관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바로 그와 같은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strengthen, 바로 이 변이 적절치 못했죠. 이 변을 weaken 혹은 change로 바꿔야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